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. 오늘은 특별한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. 햄버거를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버거앤프라이즈라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있어요. 저희 집 근처에 체인점이 하나 생겼는데 수제 버거집이더라고요. 그냥 일반 수제 버거가 아니고 다이어트 버거라는 게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햄버거의 모습하고 좀 달라요. 우리가 생각하는 햄버거라는 건 빵이 위아래로 들어가 있잖아요. 상추가 들어가 있네. 마녀가 일부러 단면에 재료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잘라놓긴 했는데 그 보기가 아주 아름답진 않네요. 소스가 많아서 치즈, 토마토 뭐다 있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 어떻겠습니까? 혈당이 아름답겠죠? 본 원래 제품은 이런 모양입니다. 이런 포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맑고 영롱하지 않습니까? 이렇게 먹어보고 싶었던 햄버거를 먹게 됐습니다. 아, 진짜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. 그 친구랑 맨날 했던 게 2주에 한번 정도는 햄버거를 먹고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피자를 먹고 오랫동안 전통처럼 많이 지켰던 것 같긴 해요. 그랬는데 뭐 당뇨 걸리고 햄버거 구경도 못하고 그랬죠. 맘스터치 거기 거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 또 손댈 일이 없었죠. 그런데 오늘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는 이 다이어트 버거. 콜라도 왔는데 콜라도 제로 콜라라고 하니까 원래는 극악한 메뉴인데 마음 편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내돈내산 이런 거긴 하지만 혈당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광고비 없어도 되니까 널리 알리고 싶은 그게 저희 마음 아니겠습니까? 신선한 햄버거. 산뜻하고 막 싱그럽고 막 그런 뭐랄까요? 그러면서 건강해지는 느낌도 들고. 되게 좋은데 깔끔하게 먹기 힘드네. 빵이 이렇게 딱뭘 붙잡아줘야 되는데 붙잡아주질 않으니까 예쁘게 먹기는 좀 힘든 것 같은데. 아, 맛은 되게 좋아요. 맛이 되게 부담없는 맛이랄까? 뭐 이거 제로콜라 아닌데요, 이거? 아니, 가끔 이럴 때 보면 제가 향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그걸 찾아내지? 막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막 디테일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녀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, 아무튼. 근데 뭐, 써니텐 포도 느낌이 좀 나는데요, 이게? 그리고 햄버거는 이 콜라까지 다 먹어야지 좀 배가 부를 것 같아요.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거잖아요. 다이어트 하려고 다이어트 버거 드실 땐뭐 충분할 것 같긴 한데요. 어쨌든 맛은 합격점. 하지만 데이트할 때는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. 원래 근데 햄버거라는 게좀 요즘 점점 대형화되고 하면서 깔끔하게 먹기 힘들어졌어요. 점점 그렇게 변했지만 이건 좀더 어렵다.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먹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요. 이건 안 올라갈 것 같은데. 그런 믿음이 생기는 그런 맛이었습니다. 오랜만에 부담 없이 시원하게 그냥 다 먹었고요. 전체 양을 다 먹은 건 진짜 좀 오랜만이지 않나. 뭐 뒤떡만큼만 이렇게 먹고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, 오늘 시원하게 1인분 다 먹었습니다. 건져치고는 안 먹었네. 그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. 그 원래 오리지널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오리지널 음식을 먹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비슷하게 흉내만 냈는데 건강에는 해될 게 없는 그런 거를 적당히 먹어가면서 충동을 조금씩 눌러 나가는 거예요. 포기하는 거에 좀 익숙해진다랄까요? 그렇습니다. 오늘 버거 앤 프라이즈 다이어트 버거 맛있게 먹어봤고요. 그리고 혈당 변화 한번 보시고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 가셔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햄버거를 대안할 수 있는 다이어트 버거. 잘 먹었습니다!